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금융 자산에 대한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교재는 231쪽입니다. 231페이지.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죠, 그죠? 금융 자산이라 하는 것은 이 금융 자산은 첫째 우리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좀 여기까지 아셨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이다. 이게 금자산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현금에서는 공부했던 게 뭐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 예. 그다음 두 번째 예금에서는 은행 계정 조정표. 주식은 이제 취득, 보유, 그리고 처분 요 관계죠, 그죠? 예, 외상에서는 이제 핵심이 대손이죠, 그죠? 예, T 계정 두개 하자 그랬습니다. 두 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그리고 대손. 하고, 하나, 이제, 핵심은 이제 이 부분이죠, 그죠? 이제 금융자산에 대한 문제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예. 1번 한번 보세요. 1번 무슨 문제죠? 문제잖아요, 이거. 할인, 그죠? 할인은 이제 우리, 요거는 이제 사람, 눈이다, 입이다, 요거 보세요. 이렇게. 몇 개월짜리죠? 1년짜리네, 그죠? 1년. 1년. 내가 6개월 보유하고 난 후에 할인했으니까, 그 6개월분 은행이 줘야 되죠. 그죠? 6개월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은행이 할인했으니까, 예, 그러면은, 6개월분 제하고 나서 이제 받을 돈 얼마고, 여기 실수금이죠, 그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실수금도 계산해 보고, 또, 처분 손익, 이걸 팔고, 그죠?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은행에 우리가 이제 할인 받았다가는 결국 은행에 파는 거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는 파는 걸로 보는 거죠, 그죠? 팔았다. 팔았을 때 그게 매각 거래냐, 차익 거래냐. 매각거래, 또 양도거래를 합니다. 같은 말인데, 매각거래를 하는 거는 이제 내가 팔았던 내판 사람, 매도자.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어떤 권리 의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떤 나중에 다시 뭐 재청구를 할수 있다거나, 다시 또 재매각할 수 있다거나, 이런 어떤 단서가 붙으면은 권리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무슨 거래? 차익거래. 아시겠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마지막에 이제 또 하는 게 우리 당기손익. 요거는 이제 이 거래 전체에 있어서 거래 이익 받느냐 손해 요세 가지 요 하면은 항상 요세 가지를 다할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하고 나면 뭐 같이 요래 같이 우리 해 왔잖아 그동안 그죠? 일단은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1년짜리니까 요 돈이 얼마냐 이자 한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액면 100만 원에 이자율은 10%죠. 0.1. 뭐 1년이니까 할 필요 없고, 그럼 이자는 10만 원이네, 그죠? 요게 이제 원금하고 이자를 더하면은 110만 원이죠. 그죠? 만기에 받을 돈이 110만 원인데, 그 만기에 받을 이 110만 원에서, 예, 보면은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12%다, 그죠? 0.12. 6개월이니까 12분의 6이죠. 예. 6만 6천 원. 요걸 빼고 받아야 되잖아. 요거는 더하는 거고, 빼는 거고. 알겠죠? 이거는 받을 이자고, 이거는 줄 돈, 줄 이자니까. 요거는 할인율 합니다. 할인율. 빼고 나면 얼마죠? 예, 이게 얼마? 103만 4천 원 되겠네. 그죠? 예. 그렇죠? 요게 실수금입니다. 아시겠죠? 실수금. 실제 받는 돈. 103만 4천 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요것도 한번 구해볼까요? 단기 손해. 액면
100만 원, 이걸 원금을 보세요. 원금, 원금을 보시면 되고, 100만 원, 이걸 원금이라 보시고, 100만 원짜리 103만 4천 원 받았으면 더 많이 받았잖아. 그죠? 얼마? 그렇죠. 3만 4천 원. 여기 단기에 이익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요거 하나 더 보완되죠. 그죠? 처분 손익. 요거. 요 처분 손익, 요거 보자. 요거 보세요. 요거와 요거 비교하면 되죠. 요렇게. 요러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10만 원과 바로 비교하면 안 되고, 요거는 왜? 1년이고 6개월이잖아. 그죠? 그럼 요것도 6개월 고치면 얼마가 되죠? 5만 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원래 액면 이자를 한다면은 5만 원 주마 되는데 6만 6천 원 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5만 원줄걸 6만 6천 원더 많이 줘버렸잖아. 얼마 더? 만 6천 원더 줬죠. 그죠? 손해봤다. 이겁니다. 이거 처분 손익이다. 자, 이 문제는 뭐를 묻고 있습니까? 처분 손실 묻고 있죠. 그죠? 정답, 이거 묻네. 마이너스 만 6천 원. 1번 정답.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두 번째. 매출 채권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자, 매출 채권 잔액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T 계정을 놓고 하자. 이렇게. 예습하셨던 분도 한번더 프린트 그 연습장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예, 자꾸 이제 우리는 반복. 회계는 눈으로 풀면 안 됩니다. 직접 풀어보셔야 되니까. 기초. 기말. 외상 매출 회수다. 이렇게 이 학계 같다. 그죠? 이렇게 지금 묻는 말 이거 묻잖아. 그죠? 기말에 매수 재원 잔액. 그렇죠? 그러면은 정기월 잔액이 1600원 있죠. 기초에. 네. 회수가 5200원이다. 그럼 우리가 요걸 구하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되잖아. 그죠? 외상 매출.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없다, 그죠? 아, 보니까 상품이 나와 있네. 예. 이 자료에서 구해보자. 여기에 기초. 그죠? 기말. 매일. 매출. 됐죠? 뭐 상품의 기초 상품 얼마죠? 2400원. 기말의 상품은 2200원. 그리고 매입 4000원. 매출 이익이 1800원 나왔네. 그죠? 이거 구할 수 있겠네. 그 매출. 예. 학교 갔다. 도와 얼마죠? 8200원. 아니, 6000원 나오겠네. 그죠? 예. 6000원. 맞죠? 그죠? 그요 매출이 요리 가잖아. 그 조심하셔야 될 거는 여기서 항상 잘 요거 요 바로 여기서 좀 조심하세요. 이거는 전체 매출이잖아. 그죠? 전체 매출이고 요거는 무슨 매출? 그렇죠. 외상 매출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아시죠? 상품에 우리가 이번에 상품 팔았는데 6천씩 팔았는데 그중에 외상 매출인데 거기에 또 보다 보니까 현금 매출도 나와 있잖아. 현금 매출.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아, 이 중에서 뭐가 있다? 그렇죠. 현찰로 판매된 금액이 얼마? 900원 있네. 그러면은 나머지는 무슨 매출? 외상 매출. 요거. 아셨죠? 그럼 5,100원 이렇게 한다. 이거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얼마죠? 1,500원입니까? 예. 맞습니까? 예. 1,500원 되겠네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다음 13, 아 그냥 3번이네 그죠? 3번 문제. 예, 3번. 충당금 30만 원 있었고 자료 간단하다. 대손상각비 얼마고 물었습니다. 지금 이 대손 관련 나오면은 붕괴를 해보는 게 붕괴하면서 나가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물론 이제 또뭐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방법은 두 가지 있으니까 저는 이제 붕괴하는 쪽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리니까 붕괴하는 쪽으로 해볼게요. 5월 11일 날 38만 원 해수부릉 돼버렸죠. 그죠? 매출 채권.
8만 원인데 그 중에 충당금이 30만 원 있죠. 이거 우리가 손실 충당금이라 하기도 합니다. 예, 교재 보면 뭐 손실 충당이 나와 있는데 같은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에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대손상, 즉 뭐죠? 손상 차손 8만 원. 아시죠? 중남이 없어져 버렸죠. 두 번째, 9월 22일 날 보니까 대손 처리했던 매출 채권 중에서 10만 회수하다 그랬습니다. 현금이 돌아왔네. 그죠? 현금 돌아왔습니다. 2001년도에 단기 중에 처리했던 거.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대손 처리했던 매수 채권 중에 10만 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시 뭐라 해야 되죠? 그렇죠. 대손 충당금 10만 원 들어왔다. 이 말이죠. 다시 해소되었으니까. 12월 말에, 기말 매출 채권자의 실현 6%, 750만 6%면 얼마죠? 45만 원이죠. 45만 원 추정했습니다. 지금 30만 원 있잖아. 그죠? 그럼 얼마? 예. 30만 원 해줘야지. 35만 원 해줘야지. 45만 원에 10만 원 있으니까. 예. 끝났죠. 묻는 말은 뭡니까? 대손 사업이 얼마냐 물었습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얼마죠? 43만 원 되겠네. 4번,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종업원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미리 원천징수하는 거, 이걸 뭘 하죠? 예수금이라 하죠, 그죠? 예수금, 예. 선수금은 계약금을 미리 받는 거, 가수금은 수금은 돈은 들어왔는데 가짜 수금했다. 즉 말해서 원인 불명, 그 명세를 알 수 없는 입금액을 말합니다. 미수금, 미지급은 상품이 아닌 물건을 팔고 돈 안 받았다. 미수금이고, 사고 돈 안 줬으면 미지급이 되겠죠. 그죠? 5번. 100만 원의 상품을 2/10N30의 조건으로 외상으로 샀다. 하자로 인하여 30%를 즉시 반품했다. 그럼 지급할 돈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 100만 원 있었는데 100만 원 중에서 30%를 반품했잖아. 그죠? 그러면 70만 원 남아 있죠. 이걸 돈 줘야 되는데 요거는 조건이 30일 내에 지급하면 되죠. 그래 10일 내에 지급하면 2% 깎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날짜를 잘 보세요. 7월 1일 날 우리가 외상으로 사고 나서 7월 9일 날 대금 지급한다면 10일이 내죠, 그죠? 10일 내, 8일 만에 주니까. 그걸 2% 깎아야 되잖아. 요 중에서 2% 깎고. 2% 깎습니다, 그죠? 2% 14,000원 깎고. 요거 빼고 주면 되죠. 그럼 얼마? 68만 6천원 요거 지급하면 된다. 그죠? 정답. 네. 다음. 6번 문제, 은행 계정 조정표입니다. 예, 묻는 게 지금 회사 잔액과 은행. 지금 문제에서 은행의 잔액은 25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회사 조정자를 이거 얼마고 묻고 있습니다. 문제가. 1번, 회사가 입금한 2만 원을 은행은 1월 4일에 입금 처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은행 입금 안 되겠죠, 그죠? 은행에다가 플러스. 두 번째, 회사가 발행한 수표가 12월 말 현재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부도수표 5만 원은 기말 현재 회사에는 통보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부도수표는 은행에서 빼버리겠죠, 그죠? 우리 회사도 빼야 되죠? 마이너스 5만 원. 자, 이 잔액이 같다 이겁니다. 그럼 요거 더하고 빼면 얼마가 돼요? 23만 원 되죠?
같다 그죠? 이게 얼마? 28만 원 나오겠네 그죠? 그렇죠? 더하면 되니까 정답 28만 원이다. 예. 이해하시겠죠 그죠? 다음 7번 문제. 7번도 또 이거 나왔네요. 할인 요 문제. 예. 그럼 할인 나왔으니까 예, 마찬가지 우리 동그라미 3개. 요거는 발행일, 발행한 날이고 요건 의 만기이다 그죠? 만기. 그리고 요거는 을 우리가 할인한 날이죠. 그렇죠? 몇 개월짜리입니까? 6개월짜리입니다. 엄인데 예. 3개월 후에 은행에서 할인 받으면 3개월 빼버리려면 몇 개월 남았죠? 3개월 더 남았네 그죠? 그리고 받는 돈. 자.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계산해 볼게요. 보세요. 액면 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율은 6%죠. 연 6%니까 0.06이고 곱하기 12분의 6이다. 그죠? 300원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예. 300 맞죠?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요 돈 더 해야 되잖아. 그죠? 플러스. 그럼 요 3개 계산할 때 1,300원에서 곱하기. 예. 은행의 이자율은 12%죠. 0.12. 곱하기. 요거는 3개월이잖아. 3개월 12분의 3. 309원. 그렇죠? 예. 요걸 빼야 되죠. 마이너스. 이렇게. 빼고 나면은 실제 받을 돈이죠. 그죠? 실수고. 3배수고 빼면 얼마죠? 9,991원 되겠네. 이렇게. 예. 다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내지 말고 두 개 더 하자 그죠? 하나는 무슨 손실? 예, 처분은 항상 그 손실이 나옵니다. 처분은 마이너스 나오죠 그죠? 단기 손익까지 이렇게. 예. 단기부터 먼저 할까요? 단기요 단기 이 전체는 요 액면 만 원짜리입니다 그죠? 내가 요거 받았잖아. 적게 받았네. 얼마? 9원 손해봤네. 그죠? 9원 손해봤잖아. 아시겠죠? 다음. 자, 이번에 요거와 요거 비교하면 되죠? 그죠? 하면 되는데 요거는 6개월이고 요거는 3개월이잖아. 반이니까 얼마? 150원이죠. 고치면은.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을 일하시면 됩니다. 이건 준돈이니까. 그럼 말하면 기본적으로 150원이 기준인데 실제 좋은 건 이 돈 줬잖아. 그죠? 더 많이 줬죠? 얼마? 159원. 손해봤다. 그죠? 이렇게. 여기서 한 묻는 말이 뭐죠? 여기서 묻는 거는 단기 손익 얼마고 이거 물었잖아. 마이너스 9원이다. 아시겠죠? 그죠? 그, 이거 물으면 이렇게. 요래 세 가지까지 같이 기억하시고.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재무 상태표에 표시될 현금 및 현금 자산 얼마고? 1번 통화 5만 원. 이거 현금 맞죠? 그죠? 현금 5만 원. 우표는 아니죠. 제외. 만기가 2개월 남은 예금. 아, 이거 3개월 내니까 되는데 단 3년 만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3년 전에 예금에 가입했잖아. 3년 전에. 그죠? 왜냐면 취득한 날로부터, 즉 가입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만기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3년 전에 가입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제외. 거래자 받은 약속금도 의미니까 아니죠. 제외. 예,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현금 하나밖에 없다. 여기에다가 그 다음 2번 한번 보세요. 2번은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기출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문제 약간 색다르었습니다. 색다른 문제였죠. 왜냐하면 1번은 현금 및 현금 자산에 관련되는 거고 2번, 3번, 4번 이렇게 보시면은 2번, 3번, 4번은 뭐냐면은 은행 계정 조정표입니다.
그럼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말은 무슨 예금이죠? 당좌 예금이잖아, 그죠? 그 당좌 예금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요거는 현금이잖아, 그죠? 현금이고, 그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당좌 예금이거든요. 요것도 현금이 들어가니까 요거 두개 얼마고 이 말입니다. 요게 문제가 요금에 구해봐야 되죠. 요걸 우리는 회사 잔액과 은행 잔액으로 구분해야 되겠다, 그죠? 예, 2번 한번 보세요. 은행에서 발급한 예금 잔액 증명서가 13만 원이었다 이랬죠. 두 번째, 대한이 12월 말에 입금한 2만 원이 은행에서는 그 다음에 1월 4일자로 입금 처리되었다. 은행 입금 안 됐죠, 그죠? 그럼 은행에다가 몰아서 하면 되죠. 4번, 대안이 발행한 수표 중에서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은 수표가 3만 있었다. 인출 안 됐다. 마이너스 안 됐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해야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수표는 대안이 발행한 수표는 만 원이었으나 해산일을 15,000원으로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발행한 수표라는 거는 빼야 되잖아. 뺀 거잖아, 그죠? 우리가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발행한 수표는 만 원이었는데 만 원을 빼야 되는데 장부에는 얼마 뺐다? 15,000원 뺐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발행한 수표는 만 원짜리였는데 수표를 만원 발행했다는 건만 원을 장부에서 빼야 되죠. 수표 발행했으니까. 근데 15,000원 계정했다는 건더 많이 빼버렸죠. 더 해야 되잖아, 그죠? 5,000원 더 해야 되겠죠? 플러스 5,000원.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잔액이 얼마가 나오면 12만 원 나오네, 그죠? 좋은 잔액이 얼마? 11만 5천이었겠죠. 그러면은 정확한 당좌 예금 잔액은 얼마? 12만 원이잖아. 현재 우리 회사 조정전에는 11만 5천. 이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조정전은 11만 5천이었고 조정후가 이거 되었으니까. 그럼 조정후 이게 뭐죠? 당좌 예금이죠. 그 당좌 이게 얼마다? 12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금 5만 원과 당좌 예금 12만 원 있으니까 그건 결과가 얼마죠? 12만 5천 원이다 이겁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12만 5천 원. 예. 어디가 잘못? 아,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 잘못했네, 그죠? 여기. 12만 원하고 5만 원이니까. 5만 원과 12만 원. 12만 5천 원 아니고 17만 원이죠. 예. 제가 합격 잘못했네, 그죠? 다음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도 요거잖아. 요 문제. 딱 보니까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기말에 매출 채권 잔액 얼마? 요거 지금 구하는 거예요. 요거. 예. 아시겠죠? 예. 요걸 이제 우리가 객관식 문제는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키 나오면은 이런 거는 우리 틀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한번 해봅시다. 지금 예, 이래서 문제가 기말에 요거 구합니다, 그죠? 매출 채권. 기초 재고서에 나와 있고 기초의 매출 채권은 38,000원이다. 38,000원이고 회수가 156,000원이고. 또 대손이 나왔네. 이거 대손. 그죠? 대손 확정이 2,000원. 돈 떼있다, 그죠? 예. 요거는 회수, 요거는 미회수, 요거는 떼인 돈이잖아. 떼인 거, 떼손.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도 주어진 거 뭐가 있죠? 병음이 나와 있고. 다른 말 없네, 그죠? 요거 지금 구해야 되는데, 요게 안 나와 있죠? 매상 매출. 자, 구해봅시다. 자료 보니까 주어지는 게 이게 항상 이겁니다. 상품. 예. 이게 이제 기초. 기말. 기말이죠, 그죠? 매입. 매출. 이익이다. 이렇게. 자, 대입해 볼까요? 기초 상품은 66,000원. 기말은 72,000원이다. 매입은 12만 원. 그리고 매출이익은 5만 원이다. 자,
그러면 매출 구할 수 있겠죠. 더하면 얼마죠? 예. 16만 4천 원. 예, 12만 원에서, 어, 맞습니까? 예, 다시. 12만 5, 아, 17만 원. 7만 2천 원. 아, 맞네. 16만 4천 원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또 뭐가 있습니까? 현금 매출 나보죠. 그죠? 여기 현금 받고 팔았다. 3만 6천 원. 그 외상, 나머지 외상이잖아. 그죠? 이렇게. 얼마죠? 12만 8천 원 되겠네. 이렇게. 그, 요게 요거니까. 요금에 구할 수 있네. 그죠? 예. 그것도 하고. 만 8천 원. 맞습니까? 예, 맞네. 네, 정답. 네, 이렇게. 예. 조금. 어렵죠, 그죠?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왜냐하면은 아주 좀 쉬운 문제를 제가 빼버렸습니다. 아, 빼버렸으니까 그래 아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10번. 그 10번 문제도 뭐죠? 은행 계정 조정표입니다. 그죠? 예. 회사 장부는 6만 2천 원이죠, 그죠? 은행에서 발행한 예금, 정보 증명은 6만 6천 원이다. 예. 확인 결과 다음과 같다. 올바른 예금 잔액은 얼마고 묻습니다. 그 박스에 보니까 한국이 발행하여 지급한 수표 중에서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았다. 은행에서 인출 안 됐으니까 은행에서 마이너스. 두 번째, 거래처에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한 금액 중에서 한국이 기록하지 않았다. 즉, 우리 회사에는 기록 안 되어 있다. 그죠? 입금되었으니까 플러스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영업시간 이후 한국이 입금한 금액 중에서 은행이 기록하지 않은 금액이다. 우리 회사가 입금했는데 은행이 기록 안 돼서 은행에다가 플러스 해야죠. 한국이 당좌 수표 유사면을 발행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조금 전 문제 갔습니다. 그죠? 수표를 발행한다는 것은 뺀다는 겁니다. 6,400원을 빼면서 장부에는 얼마 뺐다? 4,600원 기록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수표를 6,400원짜리 발행했으니까 6,400원 빼야 되잖아. 그걸 갖다가 장부에다가 요로 뺐다 이겁니다. 거꾸로 그죠? 그러면 적게 뺐잖아. 더 빼야죠. 그죠? 얼마를? 1,800원. 예. 아시겠습니까? 예. 같다. 자, 그러면은 이거 더하고 빼니까 얼마죠? 63,400원. 이쪽도 그래 나옵니까? 63,400원. 예. 맞죠? 그죠? 맞니? 정확하게. 63,400원이다. 예. 4번이 정답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이번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보니까 주식 문제네. 그죠? 그 주식 문제인데 문제를 굉장히 막 이래. 그죠? 어,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예, 앞 시간에 기본적인 거 제가 말씀해 드리죠. 그죠? 그것만 다 뼈대만 가지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풀어 보시면 됩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취득했다. 그죠? 예. 취득. 했는데 A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12월 10일 날 7주말 시작했네요. 그리고 그 연말에 시가, 공정가치가, 그죠? 요 시가가 72만 원 됐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날 팔았습니다. 처분. 80만 원에 팔았다. 응? 예, 팔았죠. 지금 이 문제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예, 77만 주고 샀다가 72만 됐던 걸 이걸 요래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요걸 요렇게 평가했습니다. 얼마 내렸습니까? 5만 내렸네. 그죠? 그죠? 5만 내렸고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이익 받네. 그죠? 얼마? 9만 이익 받죠. 요걸 뭐라 했습니까? 평가 손실. 요거 뭐죠? 처분 이익. 한 번 더 요거 뭐라 했습니까? 평가 손실. 요거는 처분 이익이잖아.
이거는 단기 손익이고 기타 포괄 손익은 상계한다 그랬죠, 그죠? 이거는 맞습니다, 그죠? 이거는 막 그런데 여기 와서는 상계해야 되니까 이거 뭐 플러스 얼마? 이거 상계하면 얼마죠? 플러스 4만 원. 자, 이게 뭐죠? 기타 포괄. 이거는 뭐죠? 단기 손익이죠. 아시겠죠, 그죠? 이거는 단기 손익 요래 요래, 기타는 요래 요래 이렇게. 그러면은 자 지금 문제 한번 보세요. 예, 맞는 거 찾아봐야 그랬습니다. 1번 단기 손익 금융자산 분류할 경우에 1년도 단기 순이익이 있냐고 없다. 1년도에 이게 지금 1년도잖아요. 그죠? 여기 1년도 말 맞네. 그죠? 1년도 말. 2년도 초잖아. 그죠? 초에 팔았고. 여기 지금 손해 봤잖아. 5만 원 손해 봤는데 없다 그래서 틀렸죠. 두 번째 단기 손익 금자선을 분류할 경우에 2년도 단기 순익은 5만 원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2년도 단기 순익은 5만 원 증가해야 얼마? 9만 원 증가했네. 그죠? 틀렸죠. 3번 기타 포괄 손익 금자선 분류한 경우에 1년도 단기 순익은 5만 원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1년도 단기 순익은 기타 포괄 순익 때는 5만 원 감소한다 그랬죠. 그죠? 그때 이 5만 원 감소는 그게 보시면은 단기 순이익 아니고 여기 뭐죠? 자본이니까 자본이잖아. 그죠? 자본. 예,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자본 알겠죠? 자본이기 때문에 5만 원 이거는 기타 포괄 손익 이거는 자본에 속한다. 자본. 그 단기 순이익이 아니고 뭐라 해야죠? 이거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에 예,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다음 4번에 기타 포괄 손익 금자 분류할 경우에 예, 단기 순익은 4만 원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단기 순익이 아니고 증가하는 게 아니고 뭐죠?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왜? 기타 포괄 손익 계정은 이거는 자본 함으로 처리하니까. 예. 다음 5번에 당시 예, 이거는 기타 포괄 손익 증가했네요. 그죠? 예. 네. 맞고 아 이거 맞습니다. 그죠? 예. 요. 기타 포괄 손익 이게 뭐냐 하면 처분이익이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평가 손익. 평가 손익은 자본이고 처분이익은 우리가 이익으로 처리하잖아. 그죠? 손익으로. 요 두 가지라 그랬죠. 근데 우리 회계 원리 시험에는 거의 다 이 보면은 비용이나 수익 처리하는 것만 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 그죠? 수익 손익 처리하는 게 있고 자본 처리할 수도 있다. 이익 여금으로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요거는 기타 포괄 손익 처분 이익이니까 4만 원 맞네. 그죠? 예. 5번 금자산의 분류에 관계없이 단기 순이익의 영향은 동일하다. 1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단기 순이익 같다. 안 틀리죠. 그죠? 우리는 단기 손익일 때는 비용이 돼서 여기 비용이 5만 원 발생하니까 이익이 줄어들지만은 기타 포괄 손익일 때는 자본이 된다 그랬잖아. 자본. 그죠? 예, 영향을 안 미치죠. 단기 순이익에는.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예. 그 묻는 말이 굉장히 좀 그렇죠. 그죠? 아무튼 요걸 잘 이해를 하시고 또 단기 손익 평가 손익은 비용 수익이지만은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손익은 자본에 속한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자본. 알겠죠? 예. 그거 하나 구분해 주시고 네. 됐습니까? 예.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한번 보세요. 12번 문제. 단기 손익 금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었습니다. 1번. 단기 손익 금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 원가, 비용을 말해 수수료. 비용은 공정 가치에 가산한다. 아니죠.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 그죠? 틀렸죠. 바로 1번 틀렸네. 예. 단기 손익 금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익은 이건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맞죠? 단기 손익 금융자산은 재무상태에 비해 공정가치를 표시한다 맞고 단기 손익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처분금액보다 작으면은 처분이익이 발생한다. 장부금액이 예를 들어 장부가 100원이고 처분금액보다 작으면은 여기 적다 그랬네. 그죠? 이게 처분금액 작으면은 이익이 발생한다 맞네. 그죠? 그다음 단기 손익 금융자산의 평가에 따른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맞죠? 그죠? 예, 그건 맞고.
다음에 13번 보세요. 한국은 12월 말 결산 시에 당좌예금을 조회한 결과 은행으로부터 13,500원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13,500원인데 차이 다음과 같다. 은행 계정 조정 전 당좌예금 계정의 잔고는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회사와 은행이잖아, 그죠? 회사 은행으로부터 은행은 13,500원이죠. 조정 전 요금액 얼마고 묻고 있습니다. 그죠? 자, 박수 한번 볼까요? 은행 측에 미기입돼 있는 예금, 은행에 기입 안 돼서 은행이 대줘야 되죠, 그죠? 2,560원 더하고 미결제 수표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결제가 안 됐다고 은행에서 인출이 안 됐다 이 말이죠. 은행에서 마이너스 미통지 출금 그랬습니다. 차입금 이자. 그 우리 회사 장부에 차입금 이자니까 돈 빌린 이자죠. 줘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 570원. 발행한 수표는 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1560원을 그 1560원 뺄걸 우리 장부에다가 얼마 뺐다? 1650원으로 잘못 기장했다 그랬습니다. 요거 뺄걸 이걸 빼버려서 더 많이 뺐네, 그죠? 얼마 더 뺐죠? 90원 더 뺐네. 90원 더 해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그렇죠? 알겠죠? 더 많이 뺐으니까. 계산해 볼까요?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계산 좀 계산하세요. 13,500원에다가 2,060원 더하고 4,050원, 12,010원. 이렇게 나오고. 요것도 12,010원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요걸 물으니까 여기다 요거 더하마. 더하고, 12,100원에다가, 빼니, 빼야죠. 반대로 빼야 되니까. 12,010원에다가 570원을 더하고, 그죠? 빼니까 12,490원 되겠네요. 네. 12,490원 맞습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다음에 14번 문제 보세요. 14번. 한국 회사가 전기 말에 외상 매출금과 충당금이 각각 35,000원과 2,500원이 있다. 매출은 82,000원, 외상 매출 회수는 89,000원이다. 10% 충당금으로 설정할 경우에 대손상이 얼마고 물었습니다. 네, 요 관련이잖아, 그죠? 예, 일단은, 자, 그 묻는 말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보세요. 지금 외상 매출금. 기초, 기말, 매출, 회수죠, 그죠? 예, 전기말에 외상, 기초다, 그죠? 이게 3만 5천 있었고. 그리고 단기에 외상으로 팔았는 게 8만 2천 팔았고. 회수가 8만 9천입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지금 기말 여기에 10%를 예상한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얼마죠? 더하고 빼면은. 28,000원이에요. 여기에 10%면 2,800원이죠. 그러면 예상금이 2,800원이 이겁니다. 2,800원인데, 자, 그거 보니까 지금 장부의 충당금 얼마죠? 2,500원 있죠? 그럼 얼마 더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300원 더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300원. 예. 정답 300원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죠?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